안녕하세요, 초록입니다. 네, 예쁘죠? 이게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이게 이게 잎이 한번 보세요. 되게 예쁘죠? 이게 초록색에서 빨간 선이 이렇게 있으면서 줄기는 빨간에 분홍색이에요. 이게 이름이 오로라라고 하는데 이름도 예쁘죠? 하는데 이게 관엽 식물처럼 키우기가 쉬워요. 이게 베란다 써도 되지만 실내 안에 거실에 써도 괜찮아요. 이게 관엽처럼 선이 이렇게 잎이 빨간 선이 이렇게 있어서 관엽 종류 잎인데 꽃은 지금 제가 꽃 올라온 걸 땄는데 좀 그제 따버렸는데 하얀색의 봉우리가 꽃이 되게 예쁘지는 않아요. 하얀색의 몽우리 져가지고 스파트 필름하고 비슷한 꽃이 올라옵니다. 아, 얘가 꽃이 있나? 근데 이게 금액이 비싸지도 않아요. 얘는 실내에서 두면 실내 두면 축축해서 일주일에 한 번도 물을 안 줘도 됩니다. 항상 축축하거든요. 근데 베란다에 있으면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근데 실내 있으면 한 열흘에 한 번 주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빨리 안 마르거든요, 실내에서는. 근데 여기 키우면 미세먼지 뭐 이런 것도 잡아주고 또 색감도 예쁘고 오로라라고 꽃집에 가면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몇 가지를 있는데 요게 금액으로 맞추자면 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올라와 있고 제가 모종을 여기에 꽂아 놨는데 여기에 모종을 여기 땅통에 꽂아 놨는데 요게 한 가지 모종 하나 요 정도 크기면 6,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전체 네 개 합해서 그러니까 4,6, 24, 24,000원인데 요거는 한 18,000원 합해져서 18,000원 정도.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면 조금 비싸고 둥치를 사면 조금 싸게 칠 겁니다. 요게 오로라라고 하는데 괜찮죠? 실내에서 요런 거 키우면 색감도 예쁘고 기분도 좋아지고. 제가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는 꽃이 여기 있네. 요런 그러니까 꽃이 잘 보입니까? 요렇게 하얗게 요건 지금 시들려 그래서 작게 줄어들었는데 요거보다 조금 큰 봉우리가 얘도 여기 얘한테 올라와요. 야도 올라오고 꽃은 비슷합니다. 근데 얘도 관엽 종류라 키우는 비슷해요. 그늘에 있어도 되고 베란다 살짝 그늘에 놔둬도 되고 아니면 거실에 둬도 되는데 요게 이름이 사파이어라고 합니다. 사파이어 관엽 종류인데 색감 예쁘죠? 이게 몬스테라 같은 경우는 초록이기만 한데 얘들은 얼룩이 살짝 있으면서 그림도 있고 이렇게 색감이 거실에 TV 옆에나 이렇게 두면 정말 괜찮아요. 추천합니다. 이게 얘도 똑같아요. 물 주는 거는 손을 대보고 축축하면 어디 며칠에 한번 주라 그거보다는 손을 대보고 땅이 그러미 흙이 축축하면 안 주면 됩니다. 축축하면 바짝 말랐다 싶으면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얘랑 같은 건데 같은 종류인데 키우기도 쉽고 베란다나 거실 요즘 뭐 핫하게 뭐 화장실은 한 번씩 회사를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화장실은 너무 공기가 안 통하니까 살짝 놔뒀다가 한 번씩 꺼내 보기도 해야 되는데. 거실이나 베란다 놔두면 되고 실내에 두면 됩니다. 사파이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살펴보세요. 꽃집 가서. 네, 이것도 예쁘고. 오로라. 두 개 두면 분위기가 괜찮죠? 요렇게 해서 가지가 뻗으면 분갈이 하면 또 두세 개 분갈이가 되고 분갈이는 쉬워요. 또 이렇게 그냥 갈라서 심으면 됩니다. 그름흙에.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네. 오늘 두 가지를 소개시켰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초록입니다. 구독 눌러주세요.